컴퓨터가 전원이 들어오다가 후두둑후두둑 꺼져버린다? 맨 처음엔 들어왔었어요. 처음에 딱 한 번은 들어왔다? 근데 화면은 안 돼. CPU도 뜯어봤고. 그래서 이제 직접 조립을 했었다고? 자, 이건 잘 챙기고. 자, 정리해보자. 조립을 직접 했는데 처음에 한 번은 잘 켜졌는데 그 뒤로는 컴퓨터를 켜려고 하면은? 아니, 그게 아니라 원래 쓰던 건데. 아, 원래 쓰던 거였다고? 원래 쓰던 거고. 어제 기준 타고 이거밖에 안 남았나? 네. 시스템 쿨러 추가하려고 이제 다 뜯고 이제 CPU도 한번 뜯어서 이게 서버 재접속하고 켰는데 맨 처음에 한번 켜졌는데 그때는 화면 안 들어오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안 들어. CPU 드러냈었나? 네. 그래서 안에 소켓도 다 봤는데 세팅 끼어진 건 없었고. 끼어진 건 없었다고? 네. 그러니까 원래 잘 되던 건데 케이스 펜 하나 더 사려고 했다. 하나가 그래? 아니라 완전 싹 다 바꿨어. 그럼 말라 바꾸노? 결국은 이런 사고가 생기잖아. LED. LED 없애려고? 네. 자, 한번 켜보자. 모뎀은 하나만 꽂으면 될 거고. CPU가 뭐라고? 9700K. 내장 그래픽카드 해봐도 되네 그럼? 네. 애초에 초기 불량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? 이미 계속 썼던 거니까. 네, 얼마 정도 사용했던 거지? 한 달? 좀 안 되게. 한 달 7월 초에 썼어요. 끄는 거 같은데? 조금만 기다려볼게. 계속 이렇게 반복되나? 네. 손을 대지 말지 그랬나? CPU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잖아. 아까 서머그리스를 재도포 하려고. 옛날 쓰던 게 안 좋은 거라서. 서머그리스 재도포 해보려고 뜯어냈다? 어떻게 하셨나요? 저 컴퓨터 받으러 왔는데요. 컴퓨터 받으러 요? 예.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건 없거든. 이게 살짝 뭐가 묻었네? 써보니까. 그래서 묻은 걸 뭘로 닦았니? 여기 누른 부분에 한 두 군데 보인다. 예. 11시지? 5분 있다 보자. 손대지 말고. 1번 작업 때 CPU 드러냈다. 손대지 마. 이 안에는? 그 전부터 있었어. 그 전에부터 어떻게 있노? 일단 조립할 때. 여기에 서머리 왜 들어가냐?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. 네.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는 거지? 네. 야! 메인보드. 난 봤다, 그냥. 잘 되나? 안 봤다. 스무 살이가. 아, 지적 잘해줘서 고마워. 불 안 뜨네, CPU 쪽에. 재조립할 때 소켓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나? 뺐다고 꽂았다고 해서 CPU가 고장나진 않거든. CPU 한번 바꿔볼게. 뺐다 꽂았다고 해서 CPU가 고장나진 않는데. CPU는 바꿨다. CPU 바꾼 상태에서 한번 켜보도록 하지. 보드에 충격을 준 것 같거든. 잠깐만, 너 램도 뭐 했나? 램 꺼내갖고 뭐 했나? 닦고 이런 거 따로 안 했지? 보드 같네. 저 위에 보면 왼쪽 메뉴에 테스트라고 붙이는 거 있지? 그 보드 한번 줘봐봐. 정황으로 봐서는 보드가 고장난 것 같다. 자, 가방 보드 넣지. 자, 한번 켜보자고 그럼. 아, 되는 것 같다, 그지? 키보드 불 들어온다. 자, 잘 뜨지? 가서 보드만 AS 받으면 될 것 같아. 잠시 끝내면 되지? 네.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. 특히 CPU를 뜯어내는 거는 조심해서 해.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. 당신 거라서 다행이지. 친구 거 이런 거 고장내면 되게 곤란해지잖아, 그지? 뭐, 바꾼 거라고 하는 게. 보기 휘어진 거는 없긴 한데. 여기까지 막 구리서 흘렸나 보네? 여기도? 응, 근데 그건 CPU 넣어줄 거니까 가서 거기서 한번 확인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. 네. 끝!